예쁘죠? 개나리랑 벚꽃이 어우러져서 너무 이쁘다.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아, 이제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해요. 아, 개나리 벚꽃. 제가 지금 밭에 가고 있어요. 밭에 가서 할 일이 있어요. 오늘은 큰 일을 할 거예요. 날씨가 너무 좋다. 오늘 나들이 하기 굉장히 좋은 날이죠. 여기는 큰 저수지. 보이시죠? 여기에 배가 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아마도 곧 배가 띄워질 것 같아요. 벚꽃놀이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. 저는 밭에 가는 길에 이렇게 아름드리 꽃이 피어 있답니다. 좋다. 좋다라는 표현을 이럴 때 하는 것 같아요. 좋다. 이 벚꽃도 며칠 안 전방에 있으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지겠죠? 보세요. 제가 심은 강낭콩이 안 강낭콩이다 이거. 완두콩이다. 다 났어요. 쭉 났죠? 어쨌든 제가 심은 게다 났다는 사실. 이렇게 났고요. 여기는 시금치. 시금치도 싹이 다 났고요. 제일 궁금해하던 제가 호미질에서 씨앗 뿌려 놓은 이게 뭐 열무 아니고 총각무도 일단은 이렇게 다 났다는 사실. 제가 뭐 마구마구 심는다고 저렇게 해서 나겠나 했는데 다 났죠? 봐요. 다 났죠? 근데 여기 감자 심었는데 감자는 싹이 날 생각을 안 하네요. 둥글레. 오, 잘 크고 있죠? 둥글레가 크고 있고. 하여튼, 뭐,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. 맞지? 체리나무가 원래 꽃 피어요. 신기하죠? 체리야, 원래 만나자. 살구꽃, 샤도꽃 다 피었고요. 저기 가면 또 어떤 게 피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아, 얘도 이름은 모르겠어요. 얘 이름은 모르겠는데 꽃이 예쁘거든요. 응. 그리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애 동네 처녀 바람 났네. 벌이 날아 오고 있었어요. 벌. 아, 원래 앵두 엄청 달리겠다. 아야. 아, 뒤꿈치다가 박았어요. 그네에 박았어요. 앵두. 그리고 또 보면 해당화. 해당화도 지금 꽃이 피려고
작년 가을에 우리 언니가 가지치기를 해줬거든요. 그때 원래는 꽃이 더 많이 피고 있어요. 다 피면 이쁘겠죠? 꽃나무 새싹들이 이따만큼 크고 있고요. 여기는 백합. 꽃무릇이 아직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요. 어? 새싹이 나오는 것도 있네요. 새싹이 다시 나와서 클 것 같아요. 이거는 쌀이꽃. 이쁘죠? 쌀이꽃. 자그마한데 가까이 보면 아주 예뻐요. 보이시나? 잠깐만. 이쁘죠? 아, 이쁘다. 이쁘다. 식사하실래요? 식사 말고 맛있는 거 없어요. 멋진 두 분. 와, 인사 한번 해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와우. 박정원 유튜브 최서연. 예? 최서연. 최서연 유튜브 화이팅입니다. 와,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예. 둘 다 학생 같아요, 학생. 예? 학생 같아요. 아, 나이 지금 서른입니다. 서른 살. 노총각. 노총각. 지금 밥밖에 없어. 커피 한잔 드릴까요? 이제 샘 답한 거예요? 아, 이쁘죠, 요거? 요거 꽃.